안녕하세요. 조아의 기쁜 하루입니다. 봄이 왔어요.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니 발걸음 닿는 대로 어디든 가고 싶네요. 책 한 권, 봄비를 대비한 우산, 세면도구, 편한 옷을 넣고 1박 2일 여행을 가고 싶어요. 오늘은 저의 여행 가방을 소개할게요. 고리를 풀면 플랫한 빅백이 되어 스케치 여행 가기에도 좋은 가방입니다. 재단 사이즈입니다. 재단을 한 후 먼저 앞주머니를 만들어요. 30도, 60도 퀼팅 라인을 그렸어요. 마름모 모양의 퀼팅 라인이 무척 세련돼 보입니다. 윗부분을 바이어스로 감싸 앞주머니를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.
가방 앞 뒷판에 퀼팅 라인을 그리고 솜을 댄 후 퀼팅합니다. 그 외의 준비물입니다. 고리와 D링을 준비해 놓아요. 주머니를 앞판 중앙에 얹고 시침한 후 앞판을 연결합니다. 시접 부분을 위에서 눌러박아 상침해 줍니다.
뒷판도 연결해주고 연결 부분을 상침합니다. 앞뒤판을 박아 바닥 부분 모서리를 2cm 잘라냅니다. 준비한 D링 고리를 끼워넣고 박아 뒤집습니다.
양 옆에 고리를 시침에 놓아요. 이제 안감을 박아 겉가방에 넣어주고 입구를 시침에 놓습니다. 바이어스를 둘러박아 깔끔하게 시접 처리를 합니다. 지퍼는 꼭 중심 표시를 하고 달아주세요.
중심부터 반박음질로 튼튼하게 달아줍니다. 핸들만 달면 완성이에요. 사이 간격은 13cm로 달아주었습니다. 가방이 완성되었어요. 고리를 걸면 여행용 보스턴 백으로 변신합니다. 이 가방을 메고 홍콩 여행을 갔었어요. 자유롭게 여행하던 그날이 무척 그립습니다. 딸내미랑 1년에 한 번씩 1박 2일로 여행하기로 했어요. 그때 이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해요. 오늘은 고리를 풀고 플랫한 파일 가방으로 변신시켰어요. 그림 도구를 챙겨놓고 근처 공원에 스케치를 나가볼까 합니다. 커다란 스케치북도 넉넉히 들어가거든요. 여행 가방으로, 때로는 파일 가방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빅백을 만들어 보세요.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해요.